주사위를 굴려서 싸우는 게임. 보드 랜드. 무료 갓겜. 오늘 할 게임은 보드랜드라고 하는 게임입니다. 풀스크린. 한국어. 짜치는데? 오늘의 게임은 보드랜드라고 하는 무료 갓겜입니다. 해볼게요. 일반 주사위. 네. 가보자고! 수상한 초원. 플레이어 턴. 두칸 이동하여 방어 타일에 도착하세요. 세 칸, 3의 방어도를 얻어 적의 공격을 막으세요. 아,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내가 한번더 굴려서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를 고르고 그 주사위에 눈금을 쓰면은 그만큼의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. 얘가 3 공격을 했으니까 얘가 3 방어도가 있어서 막았죠. 그럼 공격을 해. 1로 이동해. 다음에 연속 2번 사용하세요. 얘가 방어 3을 쌓을 거기 때문이죠. 자, 방어 3이 생겼고 이제 공격 3을 한대요. 그럼 방어를 해야 돼. 서 있는 타일에 주사위를 3을 사용하여 3의 경험치를 제공하세요. 주사위 한 개당 타일 경험치 1을 획득합니다. 부여할 마법을 선택하세요. 앞으로 이 타일에서 주사위를 사용하면 해당 마법이 발동합니다. 아, 체력을 회복하거나 적에게 데미지를 주거나. 데미지가 좋죠. 방어도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사라지네. 필드 위에 적을 처치하세요. 방어도를 쌓잖아? 그러면은? 한칸 이동을 한 다음에 다 때려 넣어. 왜안 돼? 게이지가 있나 봐. 판종류. 3번 공격한대. 하지만 내가 두 칸을 이동한 다음 너를 공격하면 넌 죽고 말 것이지. 끝! 이원이랑 주사위. 신규 주사위 11111111. 획득하는 방어력이 50 감소하는 대신에 바위 타일에 놓을 시 해당 숫자만큼 무력 디버프를 부여합니다. 무슨 말이지? 무력 디버프? 다음 이벤트 여기까지 가면 클리어인가 봐요. 아니거든요.
돌이 어딨는데? 나에게 디버프를 걸려고 합니다. 내 밑에 있는 게 바위 타일일까? 아, 방어가 바위네요. 아니네. 바위? 디버프 거니까 그럼 공격을 그냥 해버리죠. 한 칸당 한 번밖에 공격을 못하나 보네. 분화. 각성 2분 가능 횟수가 두 번으로 제한됩니다. 방어돌을 쌓으려 하니? 나는 한 칸에 이동하여 널 5로 때릴 것이며 경험치가 쌓였으니 또 파이어볼을 만들어줘. 그리고 두 칸에 이동해서 널 3으로 또 때릴 것이요. 그리고 판종류 방어도가 쌓였어요. 방어도 두 칸을 이동해서 살을 때려버려. 아, 이게 바위네요. 그리고 지금 일단 방어도를 얻어야 할 듯? 아이고, 다시 돌리기 눌러버렸네? 돈을 획득합니다. 에, 맞아. 어쩔 수 없지. 피는 회복하면 되니까. 한 칸 이동하고 5댐. 두 칸 이동하고 4댐. 좋아요. 유언이랑 주사위! 워터 나이스! 물 타일을 사용 시 약화 디버프를 부여합니다. 약화는 주는 피해가 50% 감소합니다. 예요. 다음! 피를 가지고 그대로 가네? 회복을 하나 만들 걸 그랬다. 보드를 돌 때마다 해당 전투에서 돌았던 바퀴수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. 화상 버프 중첩이 5가 되면은 중첩을 0으로 만들고 강력한 메테어를 소환합니다. 오, 메테어 못 참지. 돼지 돌. 한 명은 공격을 하고 한 명은 가. 그리고 5의 방어를 얻어. 그리고 두 칸을 가. 그리고 4의 데미지로 때려. 그리고 한 칸을 가. 턴종. 체력 아래 이거? 이게 10턴이 지날 때마다 방어랑 공격이 10씩 증가한대. 바로 때려.
한을 가. 4방을 얻어. 그리고 3칸을 가. 그리고 1방어들 얻어. 망했다. 민트스님 닥치 72개월 착착 감사합니다. 근데 안 맞으면 됐어? 뭐 금방 잡으면 됐지. 아니 이거 바닥 타일의 사용시가 뭐지? 타일에 그냥 올려보자고? 안 돼. 온 김에 방어 쌓고. 탄조. 그런가? 방어 쌓고. 한 칸 가고. 때리고. 강 가고 체력 회복. 나쁘지 않았어요. 이겨. 맑은 물.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? 그렇지. 개빡쳤는데요? 오, 개 아픈데? 친구 죽어서 화났나봐. 방어를 쌓으려고 한다. 즉 공격 타이밍인 거지. 주사위를 굴려서 4가 나오면 5원 획득? 와! 이게 떴죠? 이거 무조건 방어해야겠는데 이번에? 차라리 회복을? 아 약화 디버프 걸걸. 차라리 50% 감소면 5댐인데.
아야. 방어하겠죠? 이러면 6. 3 이동해서 쾅. 그렇지. 와 진짜 아프다. 4포션 노말 다이스 얘랑 바꾸면 되지. 다음 이벤트 적은 무언가를 소환하려 합니다. 눈은 봐라. 이거 좀 아끼자. 3 이동이나. 어, 얘네 뭐야? 접촉 시 류카가 사라집니다. 덜 아프게 맞자. 안 돼. 나쁜 애야. 와, 진짜 아파. 용석. 네 칸을 가야 되네, 공격하려면? 와, 16? 방어를 해야 할 때 같군. 아니네? 적을 소환하는구만. 다음이 끝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뷰. 아, 1, 2, 3, 4. 애매하다. 이거 방어 가도 문제인 게 그냥 4포션을 써야 할 듯? 힐포션. 오! 오토다이스! 이거 바로 바꿔. 5랑 바꿔, 일반 다이스랑. 다음 턴! 포션도 써야 돼요. 파일에 저주를 걸려고 합니다. 레벨업.
뭐야? 시간 내에 도착하면 해제됩니다. 불씨와 접촉하면 5의 피해를 입습니다. 어씨. 아픈데? 피 20 남았다. 이 포션 방어 지금 방어 필요 없지. 이거 2 아, 불씨 접촉하면 안 되는구나. 어쩔 수 없다. 내가 더 빨리 갔어야 됐는데 못 간 거라서. 뭐야, 여기는 두 번 쓸 수 있나 보네? 그럼 선종해볼까? 반대로 간다. 아주 좋죠. 근데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듯. 방어 8, 7을 쌓는다. 얘 나한테 올라나? 졸로 간다. 한 칸 이동해서 3 방어 한 칸 이동해서 2 공격 공격한다. 메테오 게이지를 쌓자. 약화, 주는 피해가 감소됩니다. 한 칸. 가자! 아이고. 타일의 저주를 걸려고 합니다. 여기서 5를 방어를 쌓고, 1을 가서 때리는 게 나을 듯. 메테오가 세니까 쏜다. 바로 도착해야 돼. 3, 4 방어하고 3에
디버프를 걸려고 합니다. 한 칸 이동. 공격. 네 칸 이동. 공격. 나이스. 힐포션 좋구요. 불타일의 사용 시 해당 숫자만큼 화상 디버프. 아주 좋아. 다음. 한 바퀴 돌 때마다 화상 디버프 데미지가 2씩 올라갑니다. 상처로 간다. 빠꾸 없이 간다. 누구세요? 뭐야, 적이었네? 힐포션 일단 바로 쓰고. 얘 지금 저주 걸려고 하잖아. 때려 일단. 우와, 9데미지. 그 다음에 1 가서 4 때리고 3 가있어. 되잖아. 이거 그냥 달려야겠는데? 1, 2, 3, 4, 5. 1, 2, 3, 4. 1, 2. 다 써야 될 것 같은데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. 11이라 다 써야겠다. 5 이동하고 1은 써도 되거든? 다음이 4, 4를 다 써야 돼. 이걸 밟아야 되는 건가? 아, 지나치면 안 되나 봐. 한 바퀴 더 돌아. 1, 2, 3, 4, 5, 6, 7, 8, 9. 3 빼고 다 쓰면 되겠다. 한 대 때리고 휴. 또 타일 저주네? 그러면은 안전하게 공격 한 칸 이동 공격. 그다음에 룰렛 이벤트를 할까? 공격을 한 번 더 할까? 공격을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룰렛이 그렇게 좋으려나? 좋을까? 그래 구경 한번 해보자. 아, 공격이 날걸. 바로 앞이네? 6의 데미지를 얻습니다. 그럼 1 회복하고 3 이동하고 돌아왔죠? 이거 방어죠? 5 방어하고 1 이동한 다음에 4로 때려. 광폭화? 나이스! 메테오! 어머, 생긴 거 봐요. 2패가 있네? 와, 몇 개를 만드는 거니, 너? 15뎀?
일단 이동 한번 하고. 6. 이거 그냥 사 써서 3 날리고. 1 써서 돌리고. 아, 뭐야! 말도 안 돼. 4 방어하고. 일 가고. 아야. 또 10. 다 가서 때려버려, 씨. 아, 근데 체력 회복하고 싶었는데. 뒤로 세 칸 이동합니다. 오, 파이어 다이스. 깃발? 클리어? 어, 뭐야? 아, 그맨 마지막 거는 아직 오픈이 안 됐나 봐. 스페셜 땡스. 아, 한국 게임이네요. 이거 맨 마지막 건못 가나 보네? 재밌었습니다. 무료 게임이어가지고 아직 개발 단계인가 봐. 좀더 다음에 잘 만들어가지고 패치해주면 좋을 것 같다. 잘 만들었다. 재밌다. 뭔가 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좀 만들고 하면은 훨씬 재밌을 것 같아. 괜찮네. 재밌이다. 자, 4부. 노래도 다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저도 게임 만들면서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래였어요.